한밤중에 사막에서 보물찾기 퀘스트 되시겠다. 자, 보물찾기 퀘스트. 큰 운석 덩어리 딱 한 개만 납품하면 이 퀘스트는 끝이 난다 이거야. 네네네, 끝을 내보도록 하겠소. 델크스가 뭐야? 다음 질문, 델크스가 이거예요? 넌 델크스가 아닌데? 델크스가 뭐지? 서브 타킷의 네 마리 델크스. 물고기. 그거요. 그 짜증나는 거, 퍼덕거리는 거. 그렇구만. 그거 잡기 귀찮은데. 바라밤밤밤밤. 짜자미, 짜자미. 왜 이렇게 이 녀석의 소재는 먹어도 먹어도 질리지가 않을까? 한 번 먹고 두 번 먹어도 질리지가 않는 짜자미 소재. 네, 호산용 잡을 때 자꾸 튀어나와서 대포나 발리스타탄 쏘는 우리들을 방해하는 그 녀석이죠. 아, 이거 해머로 어떻게 잡는다냐? 잠깐만, 해머로 이걸 어떻게 잡어? 아, 랜스 들고 올걸 그랬어. 후회스럽소? 후회스러워. 이걸 해머로 잡을 수 있나? 해보자. 뿔 부파까지 노려보겠습니다. 뭐라 불렀어? 빡! 단차 좋아해요! 아, 단차! 너무 좋아! 머리가 튕기겠지, 100%? 그래서 계속해서 단차로 때린다. 이럴 때를 대비해서 소리 폭탄까지 들고 왔다 이거요. 하. 이 차. 오, 세상에, 해머님. 아, 봐. 해머님? 그러니까 해머로 무슨 해머로 저축거리에요. 아이, 다행이다. 그러니까 이 녀석 패턴을 조금 공부했어. 잘 알고 있어요 이젠. 잘 알아. 진짜 잘 알아. 내 녀석은 이미 간파당에 있다. 그냥 배때기를 막 때리도록 하겠어. 점점 멀어지는 그대요. 멀어지네. 지금 열받아가지고 소리 폭탄이 안 들어먹겠지. 오케이. 힘오시고. 이럴 줄 알았어. 저거. 그러니까 저걸 어떻게 피하면 좋을까? 좋다고 달려와서 꼬리 흔드는데. 그러니까 안쪽으로 굴러야 돼, 안쪽으로 무조건. 오! 다리에 까리한 데미지가 들어가. 아파. 메디기어 고양이입니다, 고양이. 고양이. 지급이 아니라 그냥 상위 발성 퀘스트입니다. 지금 운반 퀘스트인데요. 운반 퀘스트 도중인데 이 자식이 나와가지고 그냥 때려잡아 볼랍니다. 내 패기를 보여줘. 어디가? 아니, 쩝쩝이 거기서 뭐해요? 쩝쩝이 뭐해? 그러니까 다리 때려가지고 잡아뜨린 다음에 머리를 때려보자. 아니면 이렇게 때려대고. 그래. 집중 좋은데? 차! 집중 좋다! 뭐야 이거? 아이! 날 봐주는데? 곰범진 녀석! 제대로 때려! 날 봐주다니. 그러니까 이게 안쪽으로 이렇게 슉! 그렇지. 그러니까 저 녀석이 좋다고 곡선 그리면서 달려올 때는 안쪽으로 구르면은 맞지 않는다더라. 그래. 그래, 이거였어. 놀라운 깨달음이다? 마리통! 모시고! 그랬어. 브라님 안에 들어가시오. 바이바이. 꽃 자르고 싶다. 꼬리를 자르고 싶어. 으아, 아플 것 같아.
이거 좀 성가신데요 이거? 쏙쏙 들어가게 되는데 조금 짜증이야. 신경을 쓰면서 했어 그선? 어이! 진짜 금방금방 튀어나와줘서 정말 편한 친구네. 금방금방 튀어나오네. 집에서는 단 막히는 타이밍부터 하실 생각인가요? 글쎄요. 일단 여단은 다 부숴야겠지? 하면서 판단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직까진 괜찮네요. 버틸만해. 네네네. 버틸만합니다. 집에서는 마흔아만 훗날에 얘기가 될 것 같성? 마흔아만 훗날. 아 맞다. 이거 잡아야지. 나와라! 야! 함놈 걸렸다! 아까워. 아니! 아니! 아니 멀어지는 그대요. 뭐야 뭐야! 오 잡았다? 일단 좀 이거 좀 잡겠습니다. 몬스터의 간. 야 이 녀석들 되게 체력 낮네 이제 보니까. 세상에 쩝쩝이가 한 대 똑 때리니까 죽었어. 도마리만 더 잡고 거시기해야지. 아, 일단은 저 녀석부터. 너부터! 음폭탄 이거 되게 비싸가지고요. 아 이제 안 써야지. 아 진짜 아까워. 진짜 아까워. 아 가레오스 상대로만 쓰겠습니다. 가레오스 상대로만. 전격의 카이즈님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자자자자 여기도 상당히 지형이 좋구려. 네 지형이 상당히 좋군요. 이 지형을 100분 활용해 보도록 하겠소. 그니까 이 지형을 활용하기 위해서는 여기서 가만히 있으면 되나? 짭짭이 메딕 컴온! 안 박히네? 아 여기 아 잠깐만 지손. 어 지쳤다. 냅다 달려봐. 스토리가 어느 정도까지 진행된 건가요? 글쎄요 좀 모르지 뭐. 스토리가 어느 정도 진행되는지 저는 모르죠. I don't know. 알 수가 없지. 아이고! 모노포즈를 처음 한단 말이오. 몰라. 약! 야, 할 건 다 하네. 어? 열받네. 뭐야? 아, 뭐야? 가레오스랑 헷갈렸네. 어! 이것은 좋은 아! 아 맞다 맞다 맞다. 아 난 무슨 세월인가. 으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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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겁나 불안해. 아 지쳤는데 말입니다. 뭔가 틈이 없어. 아 아니 맞다 음폭탄을 쏘야죠. 아 이때 이때를 위한 음폭탄이잖아. 아 난 바본가. 네 이 녀석. 하하하하 후아 완벽하구만. 방어구는 상인가요? 상위도 섞여 있고 하위도 섞여 있고 그럴 겁니다. 아마 그럴 걸. 자, 뭐뭐 부숴버릴 거야. 이런. 덤벼! 햄버 맛을 보자! 그 뿔을 부숴버리겠어! 야! 화면 가리지 마! 어리석어! 어리석음의 결정체야! 나와봐! 안 나와? 제길! 안 나올 수도 있는 법. 아 드링크 왜 지금 먹었지? 잘했어. 어? 뿔은 절단으로 잘린다고요? 진짜? 진짜요? 리얼리? 왜지? 어째서지? 어? 사실? 사실입니까? 진짜요? 뻥 아니야? 뻥크 아닙니까?
오늘 거시기 그날이잖아. 머리 육질이 더러워서. 아, 그렇군요. 뭔가 좀 자자미 같은 녀석들이 있어가지고요. 그럴듯했어. 세상에. 진짜 저 녀석의 뿔은, 타격으로는 절대로 안 잘리는 그런 건 줄 알았습니다. 자자미 비슷하게. 어이, 다행이네요. 되게 헷갈리잖아요. 오늘 만원전에서 헷갈렸어. 검태권님,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홍두깨 선생님 같아서 좋아요. 홍두깨 선생님이요. 누구시지? 보인다. 짠. 내가 기필코 이 자식의 대굴박을 부숴버려 놓도록 하겠어. 냐! 부숴버리지! 냐! 부숴버려. 암실몬, 구멍 함정이 통하지 않는 녀석이 누구예요? 가레오스 측이었나? 이 녀석이었나? 어허, 꼬리 되게 길어. 분명히 둘 중 하나는 안 먹혔었는데. 아, 모노블로스군요. 모노블로스는 구멍 함정이 안 된다더라. 그냥 이 녀석 땅 너무 잘 파가지고 안 되나봐요. 머리통! 본래 목적이요. 필요 없어. 난 이 자식에게 한이 좀 많습니다. 쌓인 게 많아. 쌓인 게 많아. 헌터가 몬스터를 등매시했다니 말이 되는겨. 헌터 여러분, 부악! 만나면 그냥 다 부숴버려. 자파 들여놓고 또다시 때리고 싶다. 단차만이 진리지. 이런 식으로 때리면 돼. 쫙! 화가 났니? 쫙! 야호호호호호! 쫙! 한 번 더! 응? 뭐야, 뭐 한 거야, 지금? 이건 몰랐어. 패기! 내 머리통이 장작기미처럼! 괜찮네. 송이 같은 녀석! 나를 술에 태기에는 아직 멀었어. 자. 무서워. 완벽한 술에 가기가 쓰는데. 기적이 일어났다. 기적이다, 기적. 한 방 먹여주고 싶구먼. 나와라. 후! 허공 때리기! 그리고 한 대 맞기. 봐줘. 매우 봐줘. 좀 누워있다 일어나시지. 저 아무 키도 안 눌렀대요. 아무 키도 안 눌렀습니다만. 그러니까 벌떡 일어나서 피할 걸 그랬다. 뭐지? 이 녀석 어디 갔을까? 5번이겠지? 자, 5번으로 가보자. 10분 동안 악정구토하고 있지만, 자, 일단은 네네네네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Go! 머너포 영상 봤는데 말투가 많이 바뀌셨어요. 네, 아무래도 점점 방송이 편해져서 말입니다. 편해. 되게 편해가지고 말투가 많이 바뀌었어요. 많이죠. 어허, 페인트볼을 안 붙였어. 애송이 헌터야. 페인트볼을 안 붙여요, 이놈의 헌터는. 페인트볼 말이다, 페인트볼. 3번으로 사료가 되십니까? 그런가요? 그러니까 3번에서 이 녀석이 4번으로 왔는데 3번으로 다시 가나? 똑똑! 어디 보자. 에이... 아닌데? 10번 같은데? 10번 아무리 봐도. 여기 좀 10번... 잠깐만! 4번에서 바로 10번 갈 수 있었네? 어허... 이 형 좋지 못해요. 근데 이거 나쁜 게스트인데? 자! 저 자식은 상당히 방해가 될 것 같다. 네. 부숴버리겠습니다. 안녕. 님은 어디요? 참 똥 같네. 똥또로똥똥똥. 그 영상 다 볼라 치면은
어마무시한 시간을 투자하셔야 될 터. 영 조심 못할 텐데요. 영상이 거의 한 700개가 있을 터. 그럼 과연 다 보실 수 있을까? 샵! 코드라킬! 빡! 트리플킬! 아차! 아, 아깝다. 아, 이건 되게 좋네. 이건 좋다. 오. 오호! 간가라 간간간간간. 네, 포 영상 거의 한 700개 되죠. 하나당 40분 정도 되는 분량. 뭐 보지 뭐. 잠 깨어있는 시간을 항상 틀어놓고 보고 듣고 있음. 뭐야 그거? 뭐지 그거? 뭐죠 그건? 무섭잖아. 적당히 보세요, 적당히. 오. 이건 좋지 못해요, 그건. 너무 많은 시간을 투자하게 되는군. 영 좋지 못해. 걱정스럽잖아. 나 어디장? 아, 아, 그럴 수 있지. 단장 계란 거만한 구간이 없더군요. 그게 뭐예요? 제일 어려운 거? 아예 오르가송. 아, 부숴버리고 싶어. 미프 블라자님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모노블러스 대굴박을 날려버리고 싶은데. 이 녀석을 그러면 조금 유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 녀석은 분명히 내가 저 뭐야 잿빛 수전 원석인가 뭐더라? 아, 큰 은석 덩어리를 들고 어느 위치로 간다 치면은 이 녀석이 분명히 저를 따라서 저를 때리려고 혈안이 될 것 같다. 그러니까 큰 은석 덩어리를 하나 챙겨보도록 하겠어. 여기 없네? 없어? 아, 여기 없네? 어? 아, 일본도 나와요? 에? 머너블러스가 일본에도 갑니까? 리얼리? 제 일본 안 가는 줄, 당연히 일본 안 가는 줄 알고 있었는데? 어허이! 쥐풀도 모르는 게 과시는데. 네, 그렇군요. 일본도 가는구나. 자, 그럼 일본으로 가서 이 자식의 대굴박을 날려버리도록 하겠소. 근데 벌써 움직였겠지? 3번 또는 4번으로 가보자꾸나. 머너블러스? 잘 안 가긴 하는데 가긴 합니다. 그러니까 너무 좁다래가지고 왠지 저 녀석은 안 갈 것 같다. 아후! 야, 있었어? 뭐했어? 뭐했어? 어디서 뭐했어요? 나쁜 놈아. 머너블러스의 약점은 왠지 꼬리 같구만? 어, 꼬랑진가 배때기인가 모르겠어. 타격 계열의 약점이 머리는 절대 아니고요. 그러니까 뿔 부파되면은 막 육질이 연해진다는 그런 건가? 글쎄. 길찾기가 너무 어렵네요. 아, 사실 잊어먹지만 않으면은 이 녀석에게 막 그탄을 집어던져가지고 이렇게 위치를 노랗게 할 수가 있는데요. 아, 저는 자꾸 까먹습니다, 이렇게. 그래서 이렇게 사서고생. 아싸! 아싸! 머리가 좋아! 하! 후! 하! 하! 미안해! 스카이 더 하이. 짜란 잔자잔 잔자잔잔 짜잔자잔 후차! 머리통! 자식이! 하! 김호식어! 머리 한 번 더! 아파컷! 빡! 안 맞았네? 뭐지? 이 녀석은 해머밖에 없다. 해머 단차. 해머 2차지 단차가 정말 잘 진 녀석이군요. 아, 좀 더 파고들걸. 스태미나가 부족했어. 뭐야? 어차! 아, 참! 해머 성행 좀! 정령 메르헨님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촥! 세게 맞으면 죽는다. 세게 맞으면 죽는다. 뭐야? 방금 뭐 맞은겨? 핫! 촥! 해머 맞아봐라! 아이고, 아이고, 따 때리고 싶은 어리석은 해머야! 야, 이렇게 안쪽으로 이렇게. 아아! 아, 왼쪽으로 비스듬히. 오케이. 아, 아직까지도 간파를 잘 못하겠다.
해머단차가 제일 꿀인 거 모르셨습니까? 얼마나 찰진데? 해머 2차지 단차는 정말 완벽하죠. 거시기! 고자로 만들어주마! 빡! 안 닿네? 김호식어! 쫙! 좋아! 띵! 야! 야! 해냈다, 해냈다! 해머님이 해냈네! 드디어 저 녀석의 뿔, 자만스러운 뿔을 뽀사버리는데 성공하였어! 자, 그리고 해머 갖다가 꼬리 때려야지? 약점 부위가 배때기인지 어딘지 모르겠네? 다리는 죽어도 아니고. 아이고, 이 자식이! 배 같아, 아무리 봐도. 배다, 배. 아, 모가지랑 꼬리입니까? 모가지? 여기서 목이 있습니까? 그냥 머리랑 목 따위는 없고. 목이 있었나? 꺾어 숨겨놔가지고 못 봤어. 단차 좀 해요! 괜찮네. 머리를 부숴놨더라도 계속해서 튕기네. 저 얘길 치사해, 치사 빵 같은 녀석아. 아, 노! 아! 겁나 아파. 나는 지존 남자기 때문에 포션 타입 발전한다. 푹! 자, 하지만 지존 남자기 때문에 단차를 하지. 아싸. 자, 그러면은 말씀하신 모가지를 때려보도록 하겠습니다. 모가지. 나은구떨이님 안녕하세요. 기암김정돈님 안녕하세요. 박예신님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드래곤님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목. 넥. 반대쪽으로 할까요? 촤! 나이스! 그렇네. 모가지네, 모가지. 다리 전이! 안전해? 20분 지났는데, 세상에. 어허, 영 좋지 못합니다만. 짠. 때려주고 싶다. 그래도 약점 부위 알아챘으니까. 네, 이제는 적극적으로 머가지를 때려가지고 이 자식의 머가지를 잘라버리도록 뭉개버리도록 하겠어. 뭉개서 자르는 게 얼마나 무서운지 아나? 아, 머가지가 86질이고 꼬랑지는 60. 그렇군요. 자, 그러면 계속해서 모가지! 여기가 모가지인가? 아잇! 아, 저놈의 꼬르랑지! 꼬르랑지! 자! 잘 때렸네! 모가지! 좋아! 좋아! 자, 이때가 짱이다! 자! 음폭탄을 끄집어낼 필요가 있어! 음폭탄 말이다! 촥! 모가지! 끄집어내야 돼. 좋았어. 목. 그렇지. 안 돼. 안 돼. 대굴박 치워. 아, 이런 세상에. 제발. 넌 나에게 모욕감을 줬어. 머리가 너무 태산만 해가지고 안 되는데요? 아, 어려워. 머리가 인간적으로 너무 크거든. 땀만 못 때렸어, 세상에. 내 녀석이 해머 따로 못 맞춘 해머의 최후. 뒷덜미가 더 때리기 쉬웠구나. 자, 깨달아버렸상. 뒷덜미가 좀 더 때리기가 쉬웠다더라. 귀여운 하연님, 초콜릿 다섯 개 선물 생큐입니다. 너무나도 고마우니까 누악! 와, 너 진짜 천재가 틀림없어. 나를 약올리기 위해서 파견된 특수요원님이 틀려봤다. 괜찮네. 절단은 바뀌긴 바뀔텐데 25. 아, 타격이랑 절단이랑 약점 부위가 틀린가 보예요. 그렇군요. 해머님 생각하고 때려라. 해머님 음폭탄 하나 더 쓰고 싶다. 하나 더.
조심해. 다리 전이? 아, 드디어. 내가 너보다 더 빨리 가서 함정 깔고 내 녀석을 잡아버리도록 하겠어. 산채로 잡아주마. 바로 그렇. 얘 그래 어디서 나오지? 여기서 나오네. 자, 몬스터볼 준비가 완료. 잠깐만, 이거 아래에서 툭 튀어나오면은 저거 부서지지? 어잇! 그렇지! 가라! 몬스터볼! 촤! 모노블러스! 잡아내는데 성공했어. 자, 바쁘다. 모노블러스까지 잡아냈으니까 이제는 잿빛 수정 원석일 뿐이야. 강좌 그레이트를 빠지고 25분 만에 드디어 본 퀘스트를 도전하게 됐습니다. 이제 본업에 충실할 때인 것 같아. 썩 좋은 여흥이었다. 저 녀석의 머리 때리는 것은 여러분 질문, 보통 여러분은 어떻게 저 녀석 뿔 부수세요? 뿔을 어떻게 부숩니까? 각성 띄우고 때리나? 아니면 뭐 폭탄으로 수면 재운 다음에 폭탄으로 때리나? 해머로 하다가 미칠 뻔했네. 나 돌아버리는 줄 알았어. 자, 큰 운석 요거 하나만 납품하면 땡이 퀘스트. 그렇게 어려울 것 같진 않습니다. 간단하게 해버리자. 함정에 넣고 대검 3차지. 근데 튕기잖아요? 뻥. 그냥 때려요. 튕기더라도? 똑같이? 그래도 저도 까리하게 때렸는데 해머가 다 계속 때려서 머리만 계속 미친듯이 뭐 걸신 들인 거 마냥 걸신이랬다. 닌텐도 이렇게 나온다 이거지. 좋아. 대검은 안 튕긴다고요? 대검 3차지가 그렇구나. 저 녀석의 뿔에는 특이한 특징이 있었군요. 그렇구나. 그러니까 타격 계열만 튕기게 되고 절단 계열은 튕기지가 않는다. 잠깐만, 왜 기억이 안 나지? 아, 튕겼었는데? 뭐지? 저 차지엑스로 많이 튕겨본 것 같은데요? 몰라. 어디 가세요? 일로 가요. 저쪽 가보니까 막혔더라고. 막혀가지고 한 바퀴 쭉 선회해서 가야 될 것 같습니다. 야, 너 진짜 스나이퍼가 틀림없다. 세상에. 나 그래서 슬쩍 좌회전했는데? 와. 뒷골. 너무해. 가려서 이 똥 같은 것. 왜 거기 가세요? 저기 돌멩이로 막혔다니까요. 여기 봐. 돌멩이로 막혔잖아. 못 가잖아. 난 아마 고통받을 거야. 고통. 지존 고통이다. 이거 들자마자 돌멩이가 딱 생기네. 젠자. 닌텐도의 함정에 빠졌어. 가자고. 자, 두 번째 트라이. 이번엔 성공한다. 지존 개다리 무빙을 통해서 가레오스의 모든 공격을 회피함과 동시에 저 구간을 멋들어지게 통과해보도록 하자. 멋들어지게 말이다. 미프 블라자님 안녕하세요. 이현님, 라프님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조심해. 진짜 조심해. 밀프 블라자님 스티커 두개 선물 생큐입니다. 서포터 가입 고맙소. 그냥 크게 선회 갈까요? 진짜 똥 같아서 못 해먹겠어. 가레오스들을 넘어갈 수가 없어. 모노블러스 분노 상태가 되면은 모든 공격이 2.8배가 된다는데 맞아 보니까 한 1.5배 정도 된 1.5배 정도? 2.8배 정도는 아닌 것 같습니다. 1.5배 정도 맞아 보니까 2.8배면 말도 안 되죠. 말도 안 되지. 너무 어렵잖아 그러면은. 스티커 한 개 선물 또 다시 고맙습니다. 땡큐. 얘네들은 순하니까 그래. 3번을 택하는 것은 함정이었어. 닌텐도의 함정이었어. 3번은 죽어도 가면 안 돼. 올라갈 수 있지? 잠깐만, 여기도 막혀있다던가. 운석 개인가요? 네네, 맞습니다. 큰 운석 덩어리 하나 납품하기 퀘스트 되시겠습니다.
짠짜라잔짠짠. 설마 여기 막혀 있구나. 거짓말같이. 거짓말같이. 이렇게나 돌아가는데? 자. 여기는 방해물이 단 1g도 없어. 수월하게 갈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셔키님 별풍선 10개 선물 팬클럽 가입 땡큐입니다. 땡큐. 상현 눈꽃님 안녕하세요. 웨일즈님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아, 진짜 힘드네. 자주 게스트 똥 같네. 아, 온방 게스트 똥 같네. 먹이 조심하시오. 아, 먹이 정도는 뭐. 계속 움직이고 있으면 안 맞지 뭐. 걔네 포스는 조금 거시기에. 걔네 포스. 자. 걔네 포스만 주의해 보자고. 요. 좋았어. 그렇게 예상 외로 그렇게 막 심각하게 어렵진 않네요. 그러니까 막 비룡의 알이 차라리 더 어려웠었어. 자, 완성. 야호호호호. 잘했어. 여단 계속하실 건가요? 계속하시는 걸 추천해드립. 계속하고 있어요. 계속. 집회소랑 쿵짝쿵짝하면서 하고 있는데 일단은 집회소도 4성까지 뚫어놨으니까 당분간은 여단 게스트 위주로 쿵짝쿵짝 해볼 생각입니다. 와, 예상외로 되게 오래 걸렸네. 와, 짜증나네. 드라이빌님, 나학진님 안녕하세요. 온라인님 안녕하세요. 만렙조코님, 강리율님 안녕하세요. 레이조님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짠, 그래요. 모노를 안 잡았으면은 절대로 못 깰 것 같은 게스트가 되겠네. 절대로 말이죠. 빰빰빰. 자라잔. 다음 질문, 양질의 진홍불 말씀이신데. 아, 말인데요. 이거 뭐예요? 레어 소재입니까, 이거 설마? 양질의 진홍불이 레어 소재입니까? 이 녀석의 레어 소재는 도대체 뭐지? 빠라밤밤밤. 아니요, 흔하게 나오는 소재인가, 이건? 치즈, 냥이님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별풍선 선물하면 어떻게 해야 되죠? 알려드리고 싶네. 근데 어떻게 하는지 잘 몰라요. 어떻게 하지? 아, 알려드려야 될 것 같은데. 자, 말. 어? 오? 이제 해머를 개발할 수가 있어! 아, 젠장. 산더미 같대, 저길. 이런 게 어딨어, 아가씨. 또 뭐야? 밤, 바라밤, 밤. 더욱 강한 광석이 필요해서 천공산에 존재하는 광석을 가져오도록 수배했는데 진오거가 몇 마리 나타나서 현재 채굴이 중단된 모양이 되겠습니다. 이대로는 해머의 개발이 멈춰버릴 거예요. 헌터님 제발 부탁이에요. 천공산에 진오거를 수렵해주지 않겠습니까? 진오거 연속 수렵 퀘스트가 되겠다. 연속 수렵 퀘스트도 되게 열심히 깨놔야 되는구나. 짠, 자라잔, 짠. 진호그는 이따가 해머로 잡아야지. 해머로 재미나게 잡아보도록 하고 일단은 가브라스 퀘스트 깨도록 하겠습니다. 시간이 조금 남았으니까 녹화 분량 생각하면서 해가지고 말입니다. 예. 아, 근데 나 왜 이렇게 코 막혀? 아, 죽겠네. 쉬죠. 레드 쉬죠다. 자, 개맛을 보여주도록 하자. 이거 왠지 되게 길어 보여. 여단 글 퀘스트로 하면 특별 보스로 여단 포인트를 줍니다. 아, 뭐 지금 이건 필요 없는데. 여단 포인트가 그렇게 급급하진 않지만. 짠, 자라잔, 짠, 교환. 아, 뭐 있나? 파워. 별로? 아이롤로, 별로? 자, 저 잠시 낚시 좀 할게요. 낚시의 시간을 가져보고 싶구만. 낚시. 짠, 자라잔. 그래요, 뭐 지금을 빨리 가고 싶은데. 천천히 하세요, 천천히. 아껴서 하자, 천천히. 짠. 짜잔, 짠. 호잇! 좋았어. 짠. 짜자짜자짠. 지느러미까지 까려구만. 자, 더. 안에 이렇게 고기 잡아두면 뭐하나? 살짝 공 중요한.
저는 거시기 그걸 안 하고 있네 이제 보니까. 폭탄을 안 써먹고 있잖아 이제 보니까. 폭탄 좀 써먹어야 되는데. 이거 수면을 좀 써먹어볼까요? 수면. 수면도 괜찮네. 짜자잔 짜자잔 짠. 요! 요요요요! 확산 근무 되게 많이 모여있다 지금. 베리 굿. 짜자잔 짠짠. 확산 노림 기술 두 개랑 1만 터진거. 그물꾼. 1등 그물꾼. 좋아. 짜잔 짜잔. 아기 막대님 안녕하세요. 알보칠 효과님, 웨일즈님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요! 트리플킬. 요! 호! 바람 바람. 자자자. 새우 작은 껍데기는 뭐야 이건? 이번에는 먼냥대 시간을 가져보자. 근데 귀찮으니까 그냥 마이하우스에서 퉁치도록 하겠어. 잔잔 잔잔 자라잔. 상위 퀘스트 펜카쾌 가입 어떻게 하나요? 아 그거 어린 친구가 그냥 무한한 팬심에 살짝 꼭 만든 거예요. 그냥 여기서 놓으십시오. 여기서 놓으십시오. 뭔 벌써 팬카페야. 창피해. 이거랑 파란색 노란색 노란색 파란색 노란색 노란색 회복 효과. 그 다음에 보물 대박 획득 기술 짠. 아이고 출발. 야우. 자라잔 잔잔잔. 여러분 질문. 보물 대박 획득 기술이요. 그러니까 그냥 보물 획득 기술이 따로 있는데 이거 뭐예요? 차이가 있나? 중첩이 되나 이거? 바라바라밤. 유쿠모 사갑 모자 쓴 고양이 파티 고용할 수 있어요. 귀찮아도 하세요. 귀찮아요? 안 해요? 귀찮아? 자라자라 잔자잔잔잔. 가우라스 8마리 토벌하기 퀘스트. 구사막이네 이제 보니까. 짜자자자잔잔 짜라자라잔자잔잔잔. 아 여기서 좀 알고 넘어가야 되겠습니다. 여러분의 지식을 조금 흡수해보도록 하겠어. 이거요 이거 어떻게 하는 거예요? 그니까 극상. 그거 NPC가 말하는 거 제대로 안 읽어놔서요 잘 기억을 못하는데 새로운 식버프가 들어왔다고 들었습니다. 새로운 식버프. 극상을 통해가지고 새로운 식버프 띄우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밤바라밤밤밤. 네 버디러쉬 큐티님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잔잔잔잔잔잔잔잔잔잔잔. 아무도 모르시는 것 같다. 저런. 밤밤밤밤. 왠지 모르겠는데 연마술을. 짜라잔잔잔잔. 자 왠지 모르겠지만 연마술을 하나 먹어보고 그 다음에 가브러스 잡으러 가보자고. 아 둘 중 하나의 극상이 있으면은 된다. 아 그러면은 뜨는 거였어요 자동으로. 그러니까 일정 확률로. 그래요. 그렇구만. 그러면은 극상 위주로만 계속해서 먹어볼까. 한 번도 뉴 스킬을 접해보지 못했어. 뉴 스킬을 말이다. 소리 폭탄은 정말 좋은 것이야. 아 정말 좋지. 잘 익은 계기도 정말 좋은 것이야. 발사. 구사막을 나는 난봉꾼들 퀘스트 되시겠습니다. 자 해보도록 하자. 나는 설계 그늘님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아 극상. 아 무조건 다 되는 거예요? 아 밑에 그러니까 오늘의 추가 스킬까지 다 된다. 그렇군요. 호호. 저러 저러 잔잔잔잔. 가브라스를 잡아보지 않겠나 헌터야. 이거 왜 이렇게 체력 즐겨. 즐기잖아. 촥! 촥! 야 발칙한 녀석. 발칙한 녀석. 오들갑이 어디 입을 대. 내 집게 무기 너무 좋은 것 같아. 마음에 쏙 들지 않습니까? 니들이 개맛을 알아? 개맛 좀 보여줄까?
야, 어디로 갈까? 자, 3번에 있는 가브라스들은 전부 잡았어. 가브라스 8마리 잡으래요. 8마리. 오케이. 위쪽으로 가볼까? 여기? 스킬이 총 3개인데 극상 식재료가 포함이 되어 있으면 3개가 모두 다 발동. 그럼 2개면 안 되는 거예요? 헷갈려라. 직접 해보면서 익혀야 될 것 같아. 그럼 2개인 경우에는 발동이 안 되는 겁니까? 까망이 아빠님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아, 소리 폭탄 쓰고 싶다. 아, 아깝다. 하! 다 잡아야 되는데. 촤! 아, 왜 안 떨어져? 아, 이런. 딜이 좀 약해. 나쁜 놈아! 어떻게 그럴 수 있어? 파렴치한 녀석. 자. 짜라짜라짠. 버섯 마니아 스킬을 띄우면은 만드라고라가 비약이 됩니다. 아, 요번에 새로 떴, 요번에 새로 뜬 그 스킬이요. 버섯 먹으면은 바로 스킬 뜨는 거. 오, 잠깐만, 꿀인데? 해볼까? 몇 랭크부터 될까요? 여단 기준으로 몇 랭크부터 버섯 매니아 스킬을 띄울 수가 있을까요? 오, 비약 재료를 아껴서, 자르인고비 할 수 있겠네. 오, 아껴서 부자 될 수 있겠는데? 댓글 모아 대선이라 하였어. 아, 지금부터입니까? 아, 젠장. 에이, 제길. 시무룩이다, 시무룩. 띵. 지금에 계시는 바바콩가를 잡아야만. 아하, 버섯 매니아 스킬을 바바콩가 세트군요. 저런. 난 고양이들이 정말 싫어. 빡. 난 고양이들이 정말 싫어. 빡. 발바닥 스탬프를 내놔라. 발바닥 스탬프. 빡. Nothing? 안 주니? 왜 아무것도 안 주지? 어허, 아무것도 안 주는데? 이 쪼잔한 녀석들. 소리 폭탄 어깨 어둠. 아, 이거는요, 조합을 통해서 얻을 수가 있습니다. 조합을 통해서 말입니다. 조합. 울음주머니랑 하나는 기억이 안 나네. 뭐더라, 울음주머니랑. 기억 안 나. 짜자잔잔. 아, 이럴수가. 이거 안 가져왔다. 이거. 이런. 이거를 안 가져왔네. 야! 호잇! 야! 튀어나오네? 호잇! 마이 더스 걔네 퍼스는 뭐야? 지금 더워 죽겠는데. 콜 드링크 안 가져와서 더워 죽겠어? 아, 복약과, 아, 맞다. 복약과 울음주머니. 그렇군요. 어! 지존! 지존! 이 녀석이 더 보스몹같이 생겼어. 가레오스가 더 보스몹 같군요? 연골대. 야, 모처럼 나온 것. 내 녀석도 잡겠다. 헌터가 몬스터를 보고 지나친다는 것은 절대로 있어서 안 되는 일이지. 차! 잡겠어. 근데 조금 마음에 안 드는 점이 해머가 더 편한데. 좋소! 안마리통! 오, 꿀자리다, 꿀자리! 하! 꿀자리, 꿀꿀꿀꿀. 꿀꿀자리, 자리. 헌터랭크 3 되셨다고 축하드려! 아, 진짜 분해! 나에게 피리를, 더 많은 피리가 필요하다. 더 죽겠어, 지금. 잡을 수 있을지 모르겠어. 아! 아, 지금 죽어! 네, 돌핀님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맞으면 절대 죽는다. 절대 말이다. 아이, 꼬리 때문에 쫄았잖아. 오, 지존. 오, 메딕이 때려가지고 머리통이 부서졌어. 너무 멋있다. 아! 하나도 안 맛있다. 제기.
아... 마법소사 헌터님? 헌터님? 잘했어. 아, 그럴 수도 있지. 1,000원 정도는 우리 고양이들을 먹여 살리기 위해서. 짜증나. 짜증날 때도 있는 법. 그래. 아, 이럴 수도 있지. 후회스럽다. 헌터 생활 힘들지? 겁나 후회스러워. 짜증나. 난 가브라스나 잡으러 가겠어. 가브라스. 가브라스. 잠깐만. 이것들을 때리면 어떻게 되죠? 상위에 있는 갤비를 잡으면 무슨 소재가 나오나? 채취 방송이야. 소재 채취 방송. 이거 그 따뜻한 모피 플러스라든지 그런 게 나오나? 따뜻한 모피 플러스가 나오면 참 좋겠다. 질문이 있는데 한국 닌텐도에 일본 확장 슬라이드를 껴도 되나요? 그건 잘 모르겠네요. 그래서 되지 않을까요? 안 되나? 될 거라고 생각이 되는데 모르겠습니다. 추측입니다. 전혀 모르겠어요. 아기사진님, 넥님 안녕하세요. 와나지링크스님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아, 안 되나? 그게 왜 안 되지? 골 때리네. 그게 안 돼요? 똥 같네. 개똥 같네. 아, 됩니까? 된다고 하시는데요? 된다고 합니다. 잘 됐네요. 오호! 가브라스 여기 한 마리 더 있다. 굿. 자라자라잔. 낮게 날아, 낮게! 낮게 좀 날아. 아, 일부, 아, 그래? 인터넷에서 파는 게 그냥 일부판이었어요? 아, 그 우리 집에 있는 것도 일부판이구나. 그렇구나. 야! 어허, 진짜 짜증나네. 때려주고 싶잖아. 내려와! 달아, 안 닿네! 어허, 짜증나! 오늘은 시청자 수가 덜하네요. 단물이 빠진 걸 수도 있고, 저에게 실망감을 느낀 시청자들이 존재할 수도 있고, 바쁜 수도 있고, 뭐 여러 가지 이유에서 그럴 수 있지. 이것은 자연의 섭리야. 언제까지고 많을 수가 없죠. 짠, 익사령 가죽 브라스당. 몇 마리 남았니? 두 마리 더. 라라라라라. 데이데이데이님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5번으로 가볼까? 아니! 치아! 이 자식에게 조금 복수 좀 해주고 싶구만. 복수. 나는 칼을 갈아왔다. 내 녀석을 잡겠어. 흐! 하! 이렇게 말이다. 부셔버리겠어! 아무도 부셔버리겠어! 빡! 한 마리 통! 진짜 발기겠어. 하! 아, 이러면 납도술이 있었으면 참 좋겠는데. 이렇게 쓸 거면은 납도술이 훨씬 더 편했지. 야! 차지를 도저히 못 때리겠다. 안 되겠어. 단차한 다음에 극딜 넣어야겠다. 야호! 야호! 뭐야? 뭐야? 전혀 단차할 생각이 아니었는데, 기가 막히구만. 생각하면은 생각대로 안 되고. 신기해! 네, 정말 신기한 패시브다. 잔잔잔잔잔잔잔. 머리 가져와! 머리를 때려주자! 쫙! 가로 때리고, 김오시고! 니들이 개맛을 알아? 어차! 돌려버려! 빡! 돌리고! 우퍼컷! 요호! 많이 때렸다. 썩 만족하오. 아이, 너 때문에 익사룡이 사라졌잖아. 저런. 우퍼컷! 야. 우퍼컷! 아. 내려와! 내려와요! 아싸! 안 돼! 아, 잠깐만! 아, 나 망했네. 이거 왜 잡았지?
No. 아니, 걔네 보스 왜 안 잡았어? 참 잘했어요. 아연호님, 도메닉님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하나님 안녕하세요. 아니아님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이렇게 된 이상 고양이라도 그... 아, 말도 안 그러죠. 왜 말을... 내 말을 왜 못 알아듣니? 아, 이 시간대는 안 되는구나. 아, 짜증나네. 이렇게 된 이상 채집. 나 무슨 헛고생한 거야? 아, 짜증나. 짠짠짠. 졸지의 평화주의자가 돼버렸네. 헌터 수치네 이거. 다 있는 대로 벽을 따버려야 되는데 죄게. 평화주의자가 돼버렸다. 헌터 실격이구만. 그러니까 3번에서 자고 있는 녀석의 머리통에다가 3차지 한 번만 날려주면은 손쉽게 잡을 수가 있었을 터. 아, 고양이 말고 그냥 3번으로 달릴 걸 그랬나? 아, 감기 걸려서 감기. 어우, 짜증나. 어제 비가 와서 말입니다. 머가지가 영 걸걸하네. 짠짠짠. 폭탄 강화. 오! 오! 이야! 이야! 맘에 드네. 오, 좋은데? 괜찮네. 제어집 세트를 위하여 언젠가는 만들어보자꾸나. 조단님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앵무새 그거 어떻게 됐나요? 지금 잘 자고 있어요. 재웠어? 요새 많이 친해졌습니다. 계속 저 밥 먹으러 거실로 나가면은 부엌 쪽으로 가면은 이 자식이 계속 날라와서 제 머리통에 올라와요. 신기해. 자라잔잔 불초보님 메론 라임님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아 여기 싫어. 아 바로 뒷자실 타. 아 내 뉴 고향. 바르바르에서 바르바르가 아니라 돈더르마에서 뭔가 풍자풍자 하고 싶구먼. 자라자라잔 자라잔. 야. 자, 구사막 밤에 갈 수 있는 제집 투어다. 잠시만, 구사막 밤에서만 나오는 소재가 있습니까? 밤 전용 거시기가 있나? 왜 구분을 해놨지? 밤 전용으로 나오는 소재가 있나? 모르겠어. 애기라 그런가 빨리 친해지네요. 그러게, 상당히 빨리 친해지네. 근데 얘가 좀 이상한 게 계속해서 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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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러는데 뭐야 이거? 계속 저 볼 때마다 발작적으로 그러는데 이거 뭡니까? 만질 때도 그렇고 밥 먹을 때도 그러고 뭐지? 얘 무슨 병 걸린 거 아니야? 계속 발작적으로 울어. 잘 때는 괜찮은데 깨어있는 시간 대부분을 그렇게 울어. 네, 깨어있는 시간 대부분을요. 한 70% 정도? 밥 달라는 거야. 먹으면서도 그런다니까? 배불러도 깨끗거리고 자면서도 깨끗거리. 잠들기 전까지 막 눈 감고도 하다 잔다? 이게 왜 이래? 좋아서 그런 거 같지 않은데. 어제 한번 물렸단 말입니다. 물렸어. 아파. 내가 뭐 하려고 그랬니? 아 이놈의 앵무새 얘기하다가 뭐 하려는지 까먹었잖아. 그래서 애정표현이라 치면은 나 스트레스 받아서 머리털이 다 빠질 것 같은데? 그 끽끽거리는 소리 때문에 저는 지금 스트레스 노이로제 걸려서 돌아가시겠어? 정말로 그렇다. 소세지 빵점님, 거북이님, 때미린님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여름아 부탄님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자 다음 퀘스트 가자고. 다음 퀘스트. 요 앵무새 그만. 자 앵무새 리오레우스인가? 잔자라 잔잔 잔자라 잔 디가렉스인가? 리오레우스인가? 리오레이아 포획인가? 진오거인가? 가라라자라인가? 그라미모스인가? 자 어디부터 갈까요? 구사막 밤 갈 때 아이루 마을 가보셨나요? 안 가봤는데? 구사막 밤에 가면 뭐 있어요? 자라잔잔잔잔 리오레우스부터 가볼까? 지저화산의 리오레우스 좋다고 생각한다.
짠. 다 대감이 좋겠구만. 어, 여기 딱 좋네. 요새 들어가겠습니다. 해피거리 업 있는 거랑 없는 거랑 거리 차이가 많음? 어, 거의 한 제 체감상 20% 정도 차이가 나는 걸로. 네, 암튼 좋습니다. 해피거리 업 차이 많아요. 나름대로 말이다. 뭐 PR 공격도 PR 수가 있지. 꿀스 기리암. 드래곤 사냥꾼님, 도수 페퍼님, 오하영님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어, 그럼 이따가 아프란 씨 말대로 구사막 밤 퀘스트에서 아이루 마을에 한번 가보도록 하지. 뭐 캠프파이어라도 하나? 이것은 데뷔자님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나 못 뛰어야 돼 스킬은? 역시 뭐니뭐니 해도 연마술이 되겠지. 밀어붙이기술은 뭐야? 배소론님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포꽃님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반가우니까 티타임을 가지고. 아까 엑시큐션 쓰시는 거 본 것 같은데 디아 잡으셨나요? 네, 디아 지금 두 번째 잡았네요. 두 번째. 아, 혼자서 랜스로 잡은 적까지 해서 세 번째 잡았습니다. 세 번째. 짠, 레이아 포획이 키케예요. 아, 나 키케 위주로 안 합니다. 키케 위주로 안 해. 레우스 잡고, 어? 그 다음에, 어? 갱룡 잡고, 그 다음에 레이아 잡을 거야. 순차적으로 갈란다. 내 마음이 가는 대로. 키 퀘스트. 아, 저는 편식자에 하지 않습니다. 너 뭐였니? 아, 지저 화산이었지. 아, 이러면은, 아, 이런. 비경술 띄울 걸 그랬어. 바보 같았네. 아, 비경술을 안 띄웠네. 난 바보 멍충이다. 잡. 잡아야지. 털겨야지. 마셔야지. 여기서 마셔야지. 출발해 볼까나? 아니지. 자, 고기. 막아야지. 발사! 가자고!